과부와 재판관,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.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.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다 무슨 소용이야. 이 세상엔 법이 최고라고.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를 떠보지 않던 그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. 재판관님, 너무 억울합니다.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. 남편도 죽고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디 쉽나? 세상은 다 그런 거요. 그만 가보시오. 재판관님, 너무 억울합니다.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. 되게 성가시겠군요. 돌아가시라니까? 재판관님, 너무 억울합니다.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. 이게 며칠째야. 알았어. 소원대로 해줄게.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엔 소원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테니까요.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으세요.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? 아니요.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들을 도와주실 겁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